테노치 티틀란의 독수리 전사인 쿠아우테목이 전하는 이야기이다. 숲위에 옥수수 기 모양으로 어둠을 밝히는 눈부신 징조가 나타났는데 마치 하늘이 상처를 입어 한 방울씩 피를 흘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수도사가 아니라 전사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또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예언자와 술사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할 뿐이었다. 신은 더 많은 재물을 원하시오. 이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열대우림과 화산으로 뒤덮인 우리 제국은 재물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다. 주술사는 태양을 계속 뜨게 하려면 매일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320km 떨어진 테노치 티틀란의 전가를 전하는 데는 여러 명이 교대로 달려도 꼬박 이틀이 걸렸다. 다시 이틀이 지난 후 내 삼촌이자 아즈텍 제국의 황제인 몬테수마의 회신이 도착했다. 몬테수마의 성직자의 예언에 따르면 조만간 퀘살코틀 신이 기나긴 이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 그 징조를 달리 설명할 수 있었을까? 몬테수마는 내 전사들에게 전력을 다해 우리 영토와 적의 영토 사이에 있는 열대우림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깃털 달린 뱀인 퀘살코틀을 섬기는 네 개의 신전을 장악해야 했다. 아즈텍 제국은 강력한 제국이며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상대해야 할 적들이 많이 있었다. 퀘살코틀의 도래를 준비하려면 적들로부터 이 신전들을 지켜야 했다. 우리는 신전을 점령하고 호치밀크와 틀라티루코를 물리친 다음 몬테수마 황제께 바칠 비취, 깃털, 포로 등을 가득 싣고 테노치 티틀란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열대우림 속에서 여러 날을 보내다 보니 호수에 세워진 우리 도시가 참으로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다. 몬테수마 황제는 아내와 후궁들을 데리고 궁궐의 가장 호화스러운 방에서 지냈다. 아련하는 동안 그는 황금컵에 담긴 초콜릿 무스를 마셨다. 악사들이 드럼과 플룻을 연주했고 가면을 쓴 여인들이 춤을 추었다. 몇 해 전 내 삼촌인 몬테수마가 황제에 즉위하여 처음으로 거대한 피라미드에 올라갔을 때 큰 축제가 벌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통치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는 종종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거나 전투에서 전사들을 진두지휘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몬테수마의 성직자는 깃털 달린 뱀인 퀘살코틀이 그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테노치 티틀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도래를 준비한 대가로 새로운 흑요석 마카나를 얻었고 제규어 전사로 승격되었다. 밤에는 더 화려한 축제와 가무가 열렸고 주위에는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황제의 궁전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밤하늘에 불꽃이 이는 것을 보았고 그 징조가 호수 위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테노치 티틀란의 제규어 전사 쿠아우 테목은 이렇게 전했다. 테노치 티틀란의 제규어 전사 쿠아우 테목이 전하는 이야기이다. 신들은 여전히 어수선했으며 같은 해 또 다른 징조가 나타났다. 돌로 만들어진 악마 후이치 로프치틀리의 사월이 느닷없이 화염에 휩싸인 것이었다. 불을 끄려고 물을 퍼부었지만 불길은 더 번져만 갔다. 나는 몬테수마 황제께 신들을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었고 황제 휘하의 거만한 성직자로부터 예상했던 대답을 들었다. 아즈텍 제국에 더 많은 포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태양신과 우신, 깃털 달린 뱀인 퀘살코틀까지도 재물을 요구했다. 테노치 티틀란은 두 나라와 동맹을 맺어 삼국 동맹을 이루었다. 몬테수마는 삼국 동맹을 통해 우리의 오랜 적인 틀락스칼라를 공격하려 했다. 나는 틀락스칼라 시민들에게 곧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방패, 화살, 망토 등을 보내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숲속으로 진군에 들어갔다. 우리의 제규어 전사 부대와 독수리 전사 부대는 틀락스칼라의 외가리 전사 부대에 맞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들은 곧 다가올 전쟁을 피해 열대우림을 벗어나 하늘로 날아올랐다. 테노치 티틀란으로 돌아온 첫 전령이 보고한 것은 바다에 떠있는 산과 탑들이었다. 몬테수마에게는 더 굉장한 소식들이 보고되었다. 그들은 돌을 날리고 불화살을 쏘아
아군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뿌리 없는 거대한 사슴이 그들을 등에 태워 날랐다. 그들의 검, 활, 방패와 옷은 철로 만든 것이었다. 이것은 분명 퀘살코틀의 도래였다. 이스팔리에서 불안하게 왕좌를 지키고 있었던 몬테수마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깃털 달린 뱀이 테노치티틀란에 왔을 때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이방인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바치라고 명령했다. 그가 돌아왔는가? 떠날 때 약속했던 왕좌를 원하던가? 몬테수마가 나에게 속삭였다. 나는 무기를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어찌 감히 황제께 반박할 수 있겠는가? 테노치티틀란의 제규어 전사 쿠아우 테목은 이렇게 전한다. 테노치티틀란의 제규어 전사 쿠아우 테목이 전하는 이야기이다. 또 다른 징조로 위대한 도시 테노치티틀란 주변의 호수가 끌어올랐다. 이 호수는 도시의 집들이 물속에 잠길 때까지 거품을 일으켰다. 나는 고위 관료들과 동행하여 새로운 방문자들을 맞이했다. 우리는 적국인 틀락스칼라를 거쳐 해안을 향한 여정에 올랐다. 숲에서 나왔을 때 이방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를 반겨주었으나 항상 가까이에 무기를 휴대하고 다녔다. 나는 그들에게 아즈텍의 위대한 몬테수마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자신들이 스페인에서 왔다고 했으며 우리가 그를 퀘살코틀이라고 부르자 좋아하는 것 같았으나 자신은 코르테즈라고 소개했다. 그들의 무기와 짐승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지만 나는 그들이 신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코르테즈에게 선물로 가져온 최고급 면화와 값진 새 깃털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금 장신구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테노치티틀란에 금이 많이 있느냐고 계속해서 묻기만 했다. 코르테즈는 틀락스칼라로 가는 모든 육로로 군사를 진군시키고 있었다. 틀락스칼라와 스페인 사이에 첫 번째 교전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테노치티틀란의 규모와 용맹스런 아즈텍 전사의 숫자를 알았을 때 그는 틀락스칼라와 스페인이 힘을 합쳐 아즈텍을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그날 아즈텍 전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스페인군이 전투에 데리고 나온 짐승들과 폭파 무기의 괴물에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우리는 공격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테노치티틀란으로 철수하여 전투 결과를 몬테수마 황제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삼촌인 몬테수마가 두려움에 떨었는지 아니면 단지 신의 분노에서 우리를 구하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코르테즈에게 더 많은 선물을 보냈고 자신의 손님 자격으로 그를 우리 도시에 초대했다. 우리 도시로 통하는 도로에서 몬테수마가 코르테즈를 만났을 때 나도 그곳에 있었다. 스페인군들은 테노치티틀란 같은 도시를 본 적이 없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화려한 색상의 시장과 거대한 텍스코코호 가운데 있는 인공섬의 피라미드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왔다. 스페인 군사들 중에는 생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접하면서 이게 꿈이 아니냐고 묻는 군사도 있었다. 몬테수마는 코르테즈를 위대한 피라미드 꼭대기로 데려가 문화와 도시의 여러 장소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코르테즈는 오직 금 장신구에만 관심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본 나는 더 이상 그를 퀘살코틀이라고 믿지 않게 되었다. 테노치티틀란의 제규어 전사 쿠아우 테목은 이렇게 전한다. 테노치티틀란의 제규어 전사 쿠아우 테목이 전하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또 다른 징조를 볼 수 없었지만 아이를 숨기지 못해 밤에 흐느끼는 여인의 곡성을 들었다. 몬테수마 황제는 망설였다. 그는 퀘살코틀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인가? 황제가 고민하는 동안 시민들은 더욱더 동요했다. 이 틈을 노린 코르테즈는 몬테수마를 사로잡아 왕궁에 가두어버렸다. 스페인군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테노치티틀란을 점령한 것이었다. 스페인군들은 닥치는 대로 금을 모았다. 그들은 우리의 예술이나 장신구에는 관심이 없었고 스페인으로 보낼 금을 녹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고 이에 반박하는 성직자들을 죽여버렸다.
테노치티틀란의 시민과 전사들은 분노했다. 황제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장과 궁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몬테수마가 성벽에 나타나 아즈텍 쪽에게 평화를 호소하자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팔매질을 했다. 테노치티틀란에서 신이라 불리는 자들을 몰아낼 때가 된 것이다. 스페인 군들은 이를 가르켜 스페인어로 비통한 밤이라는 뜻인 라노체 트리스테라고 불렀다. 처음에 스페인 군들은 장애물을 쌓고 우리의 집과 궁전에 들어박혔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기지를 공격했다. 우리는 돌, 투석기, 화살로 스페인군과 틀락스칼라족을 테노치티틀란의 거리를 지나 세 개의 다리 너머로 몰아내거나 텍스코코호의 성벽 밖으로 쫓아냈다. 수천 명이 죽었다. 마카나나 창에 맞아 죽지 않은 스페인군들은 챙겨간 보석 무기로 인해 모두 익사했다. 테노치티틀란은 폐허가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도시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몬테수마와 함께 용맹한 아즈텍 전사들이 수없이 죽어갔다. 스페인군은 몬테수마가 우리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도 비통한 밤이 아닐 수 없었다. 테노치티틀란의 수호자 쿠아우테목은 이렇게 전한다. 테노치티틀란의 황제 쿠아우테목이 전하는 이야기이다. 몬테수마의 죽음은 백성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나는 직접 스페인군에 대한 공격을 진두지휘할 계획을 세웠다. 성직자들은 나에게 말했다. 쿠아우테목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우리의 황제니까. 나는 이스팔리의 왕위에 즉위하여 황제의 관을 머리에 썼다. 왕관이란 결코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약탈한 금의 무게 때문에 코르테즈 일행은 테노치티틀란에서 그리 멀리 가지 못했다. 그들이 호숫가로 달아났기 때문에 우리 전사들은 칸으로 뒤쫓아갔다. 코르테즈가 동맹국인 틀락스칼라로 도망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육상으로도 전사들을 보냈다. 우리는 텍스코코회 북쪽에서 스페인 군들을 따라잡았다. 나는 호숫가에 살아남은 스페인 군들에게 자신들의 전우가 거대한 피라미드로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면 우리가 깃털 달린 뱀인 헤살코틀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았을 것이고 그들 역시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다. 우리 도시는 스페인 군들의 점령과 거리에서의 전투 때문에 폐허가 되어 있었다. 성직자들은 스페인 군들이 훼손한 사원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기 위해 제사를 시작할 무렵 테노치티틀란에 전염병이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수가 죽어갔다. 이 전염병이 신이 내린 형벌인지 아니면 스페인 군들의 또 다른 무기인지는 알지 못했다. 이유야 어쨌든 코르테즈가 돌아오면 세력이 약해진 도시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테노치티틀란의 황제 쿠아우테목은 이렇게 전한다. 테노치티틀란의 황제 쿠아우테목이 전하는 이야기이다. 스페인 군들이 곧 되돌아올 것이다. 나는 코르테즈가 스페인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틀락스칼라에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우리가 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금을 얻기 위해 스페인 군들은 또다시 테노치티틀란에 맹공을 퍼부을 것이다. 틀락스칼라의 육지에서 코르테즈는 여러 척의 전투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전투선을 분해한 후 열대 우림을 통과했다. 그런 다음 분해한 배를 텍스코코호에서 다시 조립했다. 그는 아즈텍 쪽 전사들이 테노치티틀란과 연결되는 다리를 방어할 힘은 있지만 우리의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최후의 전투를 위해 전사들을 소집했다. 수도사들은 전사들에게 고대의 신들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군대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다. 내가 대사원의 계단에 올라 조개 나팔을 불자 그들은 연기로 신호를 보내어 아즈텍 쪽의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었다. 테노치티틀란은 이내 포위될 것이고 우리의 용맹스런 아즈텍 전사들은 사력을 다해 이 도시가 함락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얼마 전만 해도 테노치티틀라는 5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한 도시였다. 지금은 연기가 자욱한 이 폐허가 한때는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진 도시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재건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섬에 우리의 도시와 사원을 건설했다. 이번에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즈텍 제국은 큰 시련을 잘 견뎌왔지만 앞으로도 스페인 군들은 계속 쳐들어올 것이다. 이 신세계에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신들에게 미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재물을 더 바쳐야 할 것이 분명했다. 지금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남은 이 대전을 기념하기 위한 시를 쓰기도 했다. 부러진 창들이 길거리에 나뒹굴었다. 백성들은 슬픔과 비통함에 치를 떨고 있었다. 집집마다 지붕은 모두 무너졌고 담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테노치티틀란의 황제 쿠아우테목은 이렇게 전한다.